네, 다음 자료를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죠? 네, 요 지도는 짜잔. 네, 일명 인천 걸그룹 지도. 인천 걸그룹 지도. 네. 오. 야심차게 준비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공개, 전 세계 최초 공개 인천 걸그룹 지도입니다. 일단은 걸그룹이 아 정말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게 전부 다 흑백 처리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게 최근 걸그룹인지 어떤 게 예전 걸그룹인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예전 걸그룹 알 것 같은데 예전 걸그룹 저는 모르겠거든요. 것 같은데. 오른쪽 네. 아래가 우리 딸내미들 같은데. 네. 시계 방향으로 보면 되나요? 네, 요 다음 장 사진에서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네네. 일단 인천은 각 개발 단계별로 지역마다 개발 시기가 좀 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걸그룹의 시기와 제가 한번 비유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편히 한번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여기에 뭐 어떤 뭐 인지도나 네네. 제 호불호를 담진 않았고요. 담겨 있는데요. 다음 한번 보시죠. 이거 네. 소개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분들은 이제 은방울 자매라고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은방울 자매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은방울 자매? 솔직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네. 네. 여성 그러니까 걸그룹의 시조세. 시조세라고 보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은방울 자매 핑클. 핑클. 네. 소녀시대. 소녀시대. 그리고 누구죠? 뉴진스.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나라 이제 시조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조세부터 그러니까 극 초기부터 가장 최근의 걸그룹까지 인천의 개발 시기와 한번 비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우측으로 조금 옮길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일단 보는 순서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네, 빨주노초 파남보가 시간순이다. 네, 시간순이다. 그러면 여기 사진에서 보면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노초,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자료 네. 준비하는데 네. 진짜 오래 걸렸겠네요. 아, 머리를 좀 많이 굴렸는데 네네. 제가 사실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 인천의 지역적인 특색을 좀 손쉽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네. 빨간색, 제가 빨주노초 파남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네네. 빨간색은 은방울자매, 아까 시조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쪽은 동인천과 재물포 네, 있는 쪽입니다. 예전에 동구, 중구의 내륙. 내륙. 우리 미스터 션샤인에 나왔던 역, 기차역. 역, 네, 기차역. 경인선이 다니는 곳이라 인천에서 가장 초창기에 개발됐던 곳이다. 은방울자매는 동인천과 재물포와 네. 비교해서 보면 된다. 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빨주니까요. 주황색 한번 볼게요. 주황색 누구죠? 핑클이죠. 네. 핑클과 여기는 SES. SES. 네. 땅땅님은 누구셨나요? 저는 핑클과 SES를 둘 다 좋아했는데 네. SES의 바다. 핑클의 옥주연.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그룹이 누구신지 네.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일단은 주황색은 부평 주안 9월이라고 제가 표시했습니다. 미추홀구 남동구의 주황색, 그리고 이쪽 이 부평. 네.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걸그룹의 역사, 오늘 뭐 엔터테인먼트 시간은 아니지만 네네. 걸그룹의 역사, 어떤 이 아이돌의 역사를 보면 핑클과 SES 그리고 H.O.T. 제키가 이 아이돌 그룹의 시초를 다졌다고 보시면 평가를 하면 보통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평 주안 9월이 아까 우리나라 인천 개발에서 70년대 6, 7, 80년대 개발되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때는 산업적인 이유들도 있었을 거고요. 80년대로 오면은 서울 인구 포화를 좀 분산시키려는 목적에서 네, 개발이 됐는데 이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우리 핑클과 SES는 아, 우리 SES와 핑클은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네. SES와 핑클은 네. 핑클과 SES. 큰일 날 큰일 안 돼요. 네. SES와 SES 핑클은 앞에 해야 되나요? 바다 네. 바다 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걸그룹의 어떤 만들어진 탄생 배경을 보면
연습생 시절을 많이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길거리 캐스팅으로 외모가 눈에 띄거나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부평 주안 9월이 개발된 걸 보면 상당히 난개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했다. 그렇죠. 네네. 네. 이제 도시계획사. 네, 그때는 도시계획이란 아 제가 요즘 대학원에서 도시계획 네. 이 수업도 듣고 있는데요. 네네네. 네.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핑클과 SES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난개발. 그, 아 이거 핑클 SES 방송 보고 계시면 어떡하죠? 네, 난개발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난개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좋았기 때문에 개발될 수밖에 없었다. 아, 개발될 네, 수밖에 없다. 데뷔할 수밖에 없었다. 아, 네. 아 이거 오늘 제 방송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네, 네, 땅탕님 멘트를 잘 조심하시고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기대가 네. 됩니다. 소녀시대 원더걸스 누구셨나요? 원더걸스. 알겠습니다. 네. 개항가 연수를 소녀시대 원더걸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제 소녀시대 원더걸스 나왔을 때는 JYP, 아, 느낌 SM 알 것 같아. 느낌 네. 알 것 같아. 아주 네. 빡세게 훈련을 받아서 네. 상당히 이미지적으로나 또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상당히 많은 준비 기간을 거쳐서 계획적으로 탄생한 우리 이제 걸그룹이다. 계획된 네. 트레이닝이 된 그리고 원래 실력도 갖추고 있는 소녀시대와 네. 원더걸스 네. 그리고 멤버와 멤버끼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개항과 연수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개항과 연수는 일종의 이제 택지지구라고 우리가 불리는데요. 연수 택지, 계산 택지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니 신도시라고 보면 돼요. 네, 좀 더 큰 관점에서 이 아주 큰 땅덩어리를 아파트로 개발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때부터 여기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와 개항이 조금 느낌이 비슷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계획되어진 택지 아파트다 해서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나옵니다. 옆으로 제가 살짝 옮겨볼게요. 네. 여기 드디어 녹색 드디어. 네. 송도 청라 영종 검단은 블랙핑크 트와이스 마마무 아이브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 마마무 껴도 되나요? 지금 마마무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개인적인 지금 취향이 너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인지도나 땅땅 네, 네. 네. 완성도나 네, 네. 네. 당연히 넣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네. 블랙핑크 트와이스 마마무는 일단 데뷔 시기가 비슷해요. 네네. 네 그리고 인지도나 완성도에서 네네. 상당히 세련되게 갖춰진 네 그런 이 걸그룹으로 처음부터 계획되어진 걸그룹이었습니다. 아이브는 어딘가요? 네 아 아이브를 제가 슬러시 쳐준 이유가 있는데요. 검단? 네 그거는 바로 말씀드리고요. 이때부터 우리나라 걸그룹들이 좀 더 글로벌화를 꿈꿉니다. 아 글로벌화를 꿈꾼다. 네 그전 소녀시대 원더걸스는 처음에는 준비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글로벌화를 꿈꿨다면 블랙핑크 트와이스 마마무 이런 그룹들은 처음부터 글로벌화도 꿈꾸면서 네, 이 걸그룹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 영종 네, 확실하게 계획되어진 신도시이기도 하면서 산업적인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송도 청라 영종에 비교를 해봤고요. 제가 슬래시로 아이브만 보이시죠? 네네. 슬래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네. 네. 한 이유는 이제 검단은 이 왼쪽에 있는 도시들과 살짝 성격도 다르고 시기도 달라요. 제가 검단 얘기만 하면은 이제 뭐 한 몇 시간 할 수 있는데 아, 검단 역사가 좀 해주세요. 네, 검단의 역사가 상당히 재밌거든요. 네네네. 검단은 원래는 이만한 땅덩어리였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 아픔 때문에 경제적인 아픔 때문에 이만큼 줄었다. 네, 맞아요. 네.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재밌었던 것들은 이 검단은 오랫동안 거의 막 이 진흙 속에 잠겨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개발이 되려고 하면 뭐 터지고 개발이 되려고 하면 뭐 터지고 특히나 한때 몇 조 원 규모의 오일머니 중동에서 투자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실체가 없는 일각에서는 그걸 사기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단이 와 기대 막 부풀었다가 또 물 먹고 잠자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지금 이제 지하철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묵혀 있었지만 이제 가장 최근에 인천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곳들은 곳이 검단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열심히 활동 중인 아이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브. 네, 시기가 다르다는 거. 송도, 청라, 영종 그리고 검단. 또 앞에 세 곳은 경제 자유고요. 하지만 검단 신도시는 2기 신도시예요. 그 태생적인 목적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아이브가 좀 최근 아이돌이라고 시작할 수 있고 장원영이 있잖아요. 네. 장원영 하나만 가지고 가도 검단은 뭐 아 요런 방 탑급에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브의 다른 팬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알겠습니다. 장원영만 좋아합니다. 괜찮아요. 팬들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장원영만 좋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땅땅은 장원영의 팬인 걸로. 장원영을 좋아한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가장 신의 걸그룹인 뉴진스는 네. 앞으로 3기 신도시인 계양 신도시에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아 계양 신도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계양 신도시는 3기 신도시라 서울의 왼쪽 편에 위치를 하는데요. 네. 부천 대장 신도시 그리고 계양 신도시가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지금 거기는 논밭이에요. 논밭. 현재 논밭. 네. 근데 이 도시 계획상으로 보면은 일단 계양 신도시 안에서 자족 기능을 갖춘 이게 이제 앞으로 신도시들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아주 큰 그림으로 도시 계획상 이제 신도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들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자족 기능을 얼마나 갖추는지 즉 좋은 기업들 네, 일자리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에 따라서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 신도시는 아마 SK인가 들어온 걸로 네 얘기가 나왔죠. 네네 얘기가 들었고요. 네네. 다만 한 가지 이 안에 지하철 계획이 없어요. 대장홍대선을 네. 그 대장 3기까지 이렇게 어떻게 좀 가서 탈 수 있는 타야 되는 거 뭐 그 정도 느낌. 네 트램이나 다른 네, 것들 트램이나 네, 이런 것들 네, 구상을 네. 하고 있지만 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하철이 직접적으로 다니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그 거. 뭐 하나 터지지 않을까요? 뉴스가 교통 관련해서 계양 쪽에. 3기 쪽은 네. GTX-D도 이제 하남 쪽도 교산 쪽도 뭐 하나 터져줬고 그리고 영종도도 터져주고 송도도 비 터져주는데 대장홍대선은 좀 약하고 그리고 좀 터져줄 것 같거든요. 계양에 뭐 터질까요? 뭔가 소스를 좀 얻으신 게 있나요? 아 소스요? 지금 얻으려고요. 네, 저도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 제가 있는, 뭐 있는 것 같은데 네, 정책 이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 네. 네네네. 그리고 도시계획상 지금 네.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저한테만 이제 살짝 귀뜸해 주시면은 네. 제가 임장 한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뉴진스. 탐하니가 베트남 사람이면서 호주에서 태어나서 타고 자란 왜 말 더듬죠? 그 한이 팬이신가 보네요. 네, 한이 팬입니다. 한이만 있으면 돼요. 뉴진스는 저에게는. 네. 그러면 아이브 장원영 뉴진스 한이. 한이 뉴진스 하나. 마마무는 뭐 그냥 네. 뭐 둘 중에 누군가요? 둘 중에 장원영 대 한이. 둘 중에 에일릿 모르신 아일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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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릿 에일리신가요? 에일리. 아무튼 그 네. 최근에 네. 네. 에일리 이거 에일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버했어.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됐어. 이런 분위기인 줄 이것까지는 네. 몰랐습니다. 네.